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 네. 아유. 김연주님, 유경훈님, 김다경님, 영원한 사랑님, 럭드다이님, 김영란님, 박상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빨이 성치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난 오늘 입 다물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으신가 봐. 치약에 많이 들어오셨네. 치약들을 좋아하세요. 치약 얘기가 나와서 구매평이 우리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치약은 지금 우리 뭐 한 두세 번뿐이 아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앱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네. 우리 너무 신경 안 쓰고 이거를 팔았는데. 오늘 이제 특별 이벤트가 있죠. 네. 그죠? 그 치약을 다섯 개 사시면 하나를 더 드리고, 그리고 의약 외품으로 우리 구강 청결제 같은 건데, 이게 또 약간의 의약 외품이라 치료 효과가 있어요. 난생 처음 지금 이 위에 잇몸이 다 들뜬 거야. 아, 디톡을 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너덜너덜한 거야, 이 위에가. 어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지금 탁 뿌리고 왔어요. 내가 지금 오감동한테 자랑했어요. 어머, 얘 괜찮아.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글 선물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거를 써보신 댓글을 좀 써주시면은 10명에게 이 큰 거 150ml짜리를 선물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섯 개 사면은 치약 하나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구강 청결제까지 갑니다. 요거는 의약 외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좋다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십시오. 네. 다들 치약 써보신 분들은 다 좋다고 재구매율이, 사실 이게 재구매율이 되게 높기는 해요. 이 치약이. 치약. 아주 높은 축에 들어가고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YYJ님이 가글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잇몸에서 피날 때도 사용해봤는데 좋았어요. 네, 아 이거 이제 잇몸에서 피날 때 써보셨군요. 잇몸에서 피가 나요. 뭐 생긴 안 나신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이에다가 잇몸에다 이렇게 치약이 맵다네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요. 매우실 수 있나? 매운 거하고는 살짝 좀 거리가 많이 먼데. 아 이거를 저도 다른 좀 아는 지인이 말을 해줬는데 자기는 엄청 맵대. 혀가 찢어질 것 같다는 거야. 어머. 아니 그 정도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맵대. 그래서 나 다른 거 매운 치약을 안 써본 지가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근데 얘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맵다고 얘기를 하길래 아 조금 의아해했어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네. 이게 또 예민함이 다르고 그런 그래서 국화님은 전혀 안 맵던데 매워요? 이런 물으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우리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도 맵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그런 느낌이 없어서 밍밍하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나는 오히려 그래. 이시린 느낌 못 느꼈어요. 이치료 치약 쓰시고. 근데 그런 댓글은 정말 많아요. 이시림이 없어지셨다고. 미국 치약이 더 맵던데. 미국은 뭐든지 강한 것 같아, 조금. 미국은 거의 돌가루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그럼 이 다 망가지.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집착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얀 이빨. 나 이거 자랑하려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가 하얘졌어. 거울을 보는데 내가 너무 만족한 거야. 치아를 하얗게 하려고 치과에 가서 하는 거야. 해봤잖아. 시려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물을 마시면 이가 시려워가지고 어머머머 이거 웬일이야 그랬는데 여러분 올해 한 1년 거의 썼거든요. 그런데 이가 하얘진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별로 한 6개월 돼도 안 하얘지고 요새 보니까 이가 하얘졌어. 그러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하얘지는 거지.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나쁜 거지. 와 송이나라님 치약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치아가 약해서 최근 오래간만에 치과 치료차 갔는데 스케일링 언제 했느냐 물으면서 치석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스케일링 안 받은 지 꽤 됐거든요. 네 제가 스케일링 안 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이게 치약을 잘 쓰면은 별로 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를 이제 이가 하얘진다고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시린 거는 아닐까요? 이렇게 척 할 때 이 시림이 없어지면서 이는 하얘집니다 그러셔서 제가 그거를 믿고 이거를 런칭을 했는데 제 느낌에 너무 좋아요. 향기톡톡님 안녕하세요. 저도 몇 년간 진짜 순한 치약 쓰다 보니 이치로 치약 처음 쓰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맵다 싶어서. 근데 쓸수록 개운함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혓바닥도 혀 클리너 안 해도 완전 사르르 개운해요.
거울 볼 때마다 앞니가 반짝반짝 광택나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아우, 저게 제가 제품을 이렇게 런칭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구매해 주실 때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사실 어떤 제품 자체는 나만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는 너무너무 제가 일하는 보람이 있어요. 내가 참 잘했구나. 나를 막 칭찬하고 있어요. 거의 여기 지금 생방송에도 오시는 분들이 예, 그런 댓글 많이 쓰잖아요. 누구한테 선물 받아가지고서 맞아요. 한번 와봤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사시고 그분이 또 소개해서 또 오시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234개의 댓글이 붙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두 번밖에 방송 안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이 구매평을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1월 2일에 쓰셨네. 치약을 이것저것 많이 사용해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했는데 이치로 치약으로 정착이 이 치약 쓰고 스케일링 하러 가는데 전혀 이가 시리거나 아프지도 않고 스케일링도 금방 끝났어요. 이 치약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약이랑 샴푸가 정착을 못하는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우리 잘하면서도 세상 샴푸 다 써보고 안 써본 치약이 없는데 여기에 거의 정착하죠. 이게 치약이 금방 아는 게 확실하게 안 나는구나. 잇몸이 자주 붓는 분 안 붓는구나. 저는 평생 누런 일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 이빨이 아니니까. 구강청결제 의약 외품입니다. 예, 염증까지도 완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4, 5번씩 자주 뿌려주시면은 정말 좋으실 거예요. 2923KH님, 세 달째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있어서 이치로 쓰다가 다른 거 쓰니까 다시 이치로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또 사주라고 하시네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치과에 돈 엄청 갖다 바치신 분이 있어요. 얼마 안 냈어요? 한 2천만 원? 소카트님, 저는 남편 구찌가 거슬려서 쓰기 시작했고 지금 5개쯤 써가고 있는데 요즘은 대화할 때 인상 쓰는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확연히 달라졌고 지인이 임플란트한 이가 염증이 자주 생겨 추천했거든요. 염증이 효과 보고 연락하고 재구매했으면 좋겠네요. 네,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이 구강청결제와 이 두 가지를 써보신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시라고 좀 그래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위 분들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실 적에 그 잇몸이 굉장히 짱짱해지시거든요. 이제 잇몸들이 약해가지고 제가 임플란트에는 조금 조회가 있는데요. 전문가 임플란트 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잇몸에서 이가 이미 떨어져 나간 상태이거든요. 뼈가 얘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하십시오 했을 때는 이 뼈에서 탈골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잇몸에만 달라붙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풍치가 있어서 잇몸이 붓고 이러신 분들은 꼭 이게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짱짱하게 붓지만 이제 그 치과에서 이미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분들은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잇몸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그렇게 흔들릴 정도는 이 치약으로는 안 됩니다. 뒤통 얘기를 저번에 방송 때 했더니 제가 입에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그거를 알려달라고 우리 사무실로 문의를 하시나 봐요. 곧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계속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윤순희님, 이치로 치약 소개해주신 후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일주일간 다른 곳에서 다른 치약을 썼더니 입안이 텁텁해서 양치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이치로 치약이 입안에 들어오자 그 깔끔함과 상쾌함이 너무 좋았고요. 양치질을 일주일 만에 한 것 같았어요. 행복로님,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고불소가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불소 도포도 하고 아닌가요?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불소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고불소로 가시게 되면은 잘못하면 물론 어디까지나 연구 결과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이게 이제 골다골증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말들도 있고 뭐 이제 불소의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불소보다는 무불소는 또 안 돼요. 무불소는 충치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량이 들어가 있거나 소량이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불소량이 들어가 있어요. 행복합니다님. 저는 식사 전에 꼭 양치를 하는데 다른 치약은 치약이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치료를 사용하니까 잔여감이 없는 게 성분이 좋다고 느껴졌네요. 성분이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치약을 쓰고 나면은 밥 먹을 적에 뭐 다른 거 먹을 적에 얘네들은 뭐 먹어라 그러면 아 이따 갔어요. 맞아요. 맛이 이상해요. 네, 이랬는데 네.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없어요. 이를 닦고도 저도 모르게 오징어를 집어먹고 정말로 안 맞거든요. 민트 이런 치약 했을 때 장점이 때는. 아닌데 그러면. 그렇죠. 저는 안 먹으려고 분명히 이빨을 닦았는데
일주일간 다른 치약을 사용해서 그랬는지 잇몸이 붓고 힘들어서 결국 소염제를 먹다가 갑자기 잇몸에 도움이 된다는 구강청결제가 생각나서 무지 많이 쳐봤는데요. 저는 소염제도 효과가 있었겠지만 잇메가리가 없던 잇몸이 쫀쫀해진 것 같이 힘이 생긴 것 같아 청결제가 떨어질까 불안불안합니다. 그러셨군요. 아이고, 오늘 네. 내가 이거 선물로 보낼게요. 윤순이님에게. 향기톡톡님. 아 신기했던 경험 하나 더 공유합니다. 이치로 치약 구내염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피곤하면 궤양성 구내염이 잘 생겨서 알보칠 발라도 며칠 우와 진짜요? 알보칠 발라도 며칠씩 정말 고생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고기 먹다 잘못 깨물어서 구내염으로 오래 가겠구나 했는데 혹시나 싶어 치약을 알보칠 대신 발라두었어요. 잠깐씩 발랐다 양치했더니 진짜 빨리 좋아졌어요. 그렇군요. 네. 와, 네. 이거 그리고 이거 하면은 진짜 적게 생겨요. 윤순이님, 저희 알보칠이 항상 욕실에 두고 사는데 이제는 이치로 쓰면서 알보칠 어디에 있는지 기억도 없네요. 저희 집에 있는 알보칠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 제품 여러분들이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최소한 너무 싼 치약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면 치약이 얼마나 무서운 독성이 있는지 바퀴벌레를 바퀴벌레 잡아서 해놓고. 예, 치약을 찌 뿌려놓고서 바퀴벌레를 그 안에다가 넣잖아요. 다 죽어.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모든 바퀴벌레가 죽습니다. 치약을 그런 걸 사용하시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게 다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야. 쓰지 말라고는 못하니까 충분히 씻어내라. 씻어내라. 가글을 엄청 해서 완전히 씻어내야 된다. 그게 가장 안전한 거다. 앞으로 이치로 치약 휴대 가능한 사이즈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만들면요. 만드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큰 거를 만드나 조그만 걸 만드나. 네. 제가 프로폴리스를 늘 뿌리는 거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프로폴리스보다 더 괜찮은 건가요? 프로폴리스는 사실은 예, 구강이 아니고 목이죠. 목에 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목에 아예 다른 거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목이 부었거나 이랬을 때에 예, 목 가까이에 대고서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그 짜는 게 있고 뿌리는 게 있는데 이빨 튼튼하거나 뭐 풍치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아, 이치로 치약으로 삼행시를 지어봅니다. 행복합니다. 네. 야, 2. 이제까지 이런 치약은 없었다. 7. 7을 한 것처럼 하얀이가 되고 5. 오래 사용해도 될 만큼 안전한 7. 치약 구매하실 거죠. 약속. 센스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시작하시면서 계속 생각을 하시다 오늘 던지신 것 같은데. 행복합니다 님께 오늘 이거를 선물을 하겠습니다. 너는 맨날 안 발표하고 끝나요. 그럼 만약에 이제 못 들으신 날은 더보기란을 꼭 봐주세요. YYJ님, 안혜경님, 송이나라님, 향기톡톡님, 박현주님, 유미향님, JWH, 윤순이님, 임미수님 행복합니다. 네, 열 분에게 요 구강청결제 의약외품입니다. 150ml짜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러워, 네. 부러워. 네. 꼭 좋아지시면 나중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